예, 다섯 명의 전문가 가운데 세 명이 하락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한 명은 보합강, 한 명은 상승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KTB 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은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아이원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ISIC의 안지영 팀장,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현대차에 주목하고 있고요.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은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해운 및 저가 항공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은 역시 하락장을 예상하면서 스튜디오 드래곤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모두 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 하락장 예상하면서 KH바텍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 두 분과 함께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성웅 차장님, 오늘 장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뭐 시장이 뭐 어제와 비슷한 양상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우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뭐 2차 회담 쪽에서 어느 정도 이 리스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 전보다는 좀 완화되는 그런 회담에 대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그 투자 심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좀 좋아지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어제 미국 증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연준 쪽에서의 긴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강하게 시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악재와 어떤 호재가 공존한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뭐 불확실성이 좀 해결이 좀 됐다는 점에서 봤을 때 시장이 다시 한번 방향성을 잡을 가능성도 지금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어제 우리나라 시장을 본다고 하면 어떤 이 과대납폭에 의한 종목들은 좀 강하게 매수세가 좀 들어왔었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뭐 자동차 업종이죠. 자동차 업종과 그리고 이제 뭐 반도체, 뭐 장비주, 뭐 건설, 화학 업종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 납폭 과대주와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 업종과 기업들한테는 그래도 매수세가 좀 강하게 몰리는 그런 시장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좀 강보합세가 좀 예상이 되지만 어떤 그 긴축에 대한 어떤 통화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전에 시장에 우려스러웠던 부분이 다시 한번 시장을 좀 그 억누를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철저하게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야 되고 어떤 상승세를 보이는 종목보다도 낙폭이 큰 종목들 어제와 같은 상황 으로 봤을 때도 그런 납폭 과대주에 대한 그 매수세를 좀 유지하는 게 낫지 않나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종목에 어떤 매수할 때는 과감하게 매수를 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호재와 악재가 겹쳐 있는 우리 증시인데 어제 장과 비슷한 모습이 연출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고요. 개별 종목 위주로 접근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성 팀장님. 네. 아무래도 우리 증시 좀 한숨 돌린 느낌인데 어떤 전략 가져가야 될까요? 네, 일단 어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나라 증시에 정말 오랜만에 이제 쌍끌이 매수세가 좀 들어온 상황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대신에 오늘이 저는 가장 중요한 날이 아닐까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좀 판단을 좀 해보고 싶은데 일단 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했어요. 특히 아시아 증시 안에서도 정말 뚜렷하게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시장에 많은 이야기들이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MSCI 지수에서 이제 러시아가 퇴출이 되면서 거기에 들어가야 할 자금들이 이머징 국가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아시아 증시보다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끝나고 여전히 유럽이라든지 북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노출이 되었었고 일단 이 부분이 2차 회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좀 완화 기조로 좀 가는 상황에서 또다시 이제 연준의 파월 의장이 약하지만 그래도 이 매파적인 발언을 좀 지속적으로 이어가면서 변동성을 줬기 때문에 특히는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 중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조정의 깊이가 깊었어요. 하필이면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일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에 저는 아마 이제 오늘은 그래도 장 초반에는 약한 모습을
어쩔 수 없이 이제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 우리나라 시장의 가장 큰 키포인트는 정말 오랜만에 제약바이오가 움직였다라고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지 이런 글로벌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 기술주라든지 전기전자가 조금 약할지 몰라도 제약바이오 쪽으로의 오랜만에 매수세가 좀 붙어졌던 어제였기 때문에 장 초반 이후에 수급의 회복만 일어난다면 저는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개별주 그 안에서 제약바이오주로의 매기세도 한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글로벌 증시의 영향으로 장 초반에 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셨습니다만 제약바이오 쪽으로 매수세가 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 사장님. 네, 우선 아이원스 종목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아이원스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장비 주이긴 하지만 그 실제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를 이 세척 그리고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그런 그 기술과 어떤 장비를 생산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우선 아이원스 같은 경우에 이번 주부터 이 거래량과 함께 뭐 작년에 최대 실적 발표한 이슈가 터진 다음부터 주가가 좀 상승 랠리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그 상승 랠리가 또 최근 물량 나오지 않고 꾸준하게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올해도 작년에 그런 실적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이어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어떤 세척과 어떤 세정 쪽이 아니라 이제는 뭐 코팅까지 하는 이 사업을 지금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이제 반도체도 이제 미세화 그리고 어떤 기술 집약적이 되면서 이 코팅이나 여러 가지 부가적인 기술이 더 필요하는 그런 좀 그 상황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원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 마진이 좀 많이 남는 이 코팅 사업 부분 쪽으로의 이 드라이브를 좀 건다고 한다면 이 올해가 작년 실적 이상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어떤 펀드멘탈 같은 경우에도 뭐 2018년, 2019년 같은 경우에도 상승 가동률이 30% 후반이었다고 본다고 한다면 작년에는 50%를 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원스에 대한 어떤 수주나 이런 부분도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대 주주인 뭐 한수테크닉스의 기존의 어떤 고객망이나 이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한다면은 이 펀드 그 어떤 고객사도 다양해지는 장점도 누릴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이 아이원스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지난해 실적 호전이 이루어진 아이원스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김태성 팀장님. 네, 일단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뭐 개별적으로 이제 많은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좋은 실적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글로벌 시장의 가장 큰 화두 이슈가 두 가지입니다. 전쟁에 관련 이야기,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이 가지고 있는 본업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영향이 없고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에서도 어느 정도 자유로운 본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흐름도 정말 견고하게 움직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 많은 OTT 업체들이 이 K 컨텐츠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로 인한 대장주로 스튜디오 드래곤을 우리가 지금 위치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것도 투자에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들어와 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